어제 분위기 많이 달라진 걸 느끼셨을 겁니다. 돗자리 펴고 막걸리 그리고 박치 대통령까지입니다. 어제 무려 15,000명이나 모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 예전과는 정말 분위기가 크게 달랐는데요. 추도식 현장 뒷얘기부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디 마음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 상련의 기운을 전하는 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저 추도식을 생중계했는데 저런 또 우리가 못 봤던 영상들이 하나씩 숨쉬고 있었군요. 분위기가 달랐다는 건 이 주최했던 여러 가지 참가자들한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유족 여러분도 이제 슬픔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웃고 계십니다. 이제 고마 세리 웃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예, 정말 그동안의 추도식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권양숙 여사가 육개장을 300인분이나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어제 찾아오시는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내빈분들을 위해서 미리 이제 그 육개장을 300인분을 준비를 하셔서 또 저렇게 대접을 하고 특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하고 이제 노건평 씨 뭐 등등 해서 같이 한 자리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아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잔치 날이겠죠. 특히 이제 지금 권양순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본관에 사시지 않고 따로 숙소를 마련해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좀 하고 아. 또 좀 그렇게 하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원래 했던 그 집에는 이제 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은 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다르시겠죠. 특히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돼서 왔기 때문에 어제는 정말 어떤 축제 날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축제 날에 약간의 좀 재밌었던 영상이 있는데 네. 저희가 뭐 말로 설명하기보다 좀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저 문 대통령이 박자를 잘 못 맞춰서 옆에 있던 김정숙 여사가 저 이무리 행진곡을 볼 때 대신 박자를 맞춰주는 박자를 좀 맞춰야 되거든요. 옆에 이제 왼쪽에는 정세균 의장이 지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김정숙 여사가 있는데 박자가 안 맞으면 필시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옆에서 말하죠. 지금부터 하라 그러니까 이무리 행진곡을 맞추는 이제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맞고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조금 박자에 잘 맞추는 모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박자는 조금 약한 게 아니거든요. 네, 고 박사님 우스갯소리로 대통령도 못한 좌우통합을 김정숙 여사가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박치는 맞는 것 같네요. 박사를 못 맞추는 것 같은데 뭐 김정숙 여사는 또 성악도 해서 그것도 잘 하시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뭐 대통령이 호남 특보라 할 정도로 또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내조 여왕. 저 화면을 보니까 진짜 박자는 엇박도 아니고 두 박자 드리는 것 같네요. 아마 공부만 하시다가 사법고시 오시고 그랬어서
이렇게 노는데 말하자면은 어디 클럽 다녔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예. 사격은 네. 잘 하시는데. 5.18 때도 보면 그 님을 해서 그때도 박자를 못 맞춰서 옆에 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예. 추도식에서 물론 뭐 오랜만에 도건호 씨의 미소도 봤고 물론 뭐 권영순 여사는 아까 이멀리한 행중을 볼 때 눈시울을 붙기도 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박치 얘기까지 좀 소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속은 내가 더 참담하단다. 법원이 앞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이 앞으로 관건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0쪽이 넘는 이른바 옥중조서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책심만 추려봤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한번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뭐 이름은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일명 뭐 옥중조서라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심경을 담은 말입니다.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 쭉 있는데 내용을 이제부터 이 네 가지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들어오는 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최순실의 속은 나 자신이 정말로 참담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쭉 옥중조서 300페이지가 넘는 옥중조서를 보니까 이 배신감, 참담 이런 단어를 10차례 이상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이 조서의 내용을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이 속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한두 번 속으면 그 속게 하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10번, 20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속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도 있고 감찰관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자기와 관련된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 무단으로 관저를 드나들고 또 저 3인방을 불러서 회의까지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뻔히 보고도 놔뒀다는 것 자체. 그리고 최순실이 뭐 박 전 대통령 말이 뭐 전체가 사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을 제공했거나 그거는 뭐 박 전 대통령의 전체의 책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인이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결국 최순실이 나를 속았고 나는 속았다. 이렇게만 항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뭐 옥중조서에는 굉장히 구구절절 심경이 담겨 있는데 네. 정작 어제 최순실 씨를 마주한 법정안에서는 6마디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재판이라는 측면, 처음으로 재판장에 섰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제 재판은 첫 번째 재판이고 모두 절차라고 합니다. 모두 절차는 피고인이 맞는 인정신문을 하고요. 검사가 기소유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어떤 의견을, 최초 의견을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가능성은 많이 없는 그런 절차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가 좀 되는 부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지금 말 안 했는데 앞으로 이제 증인신문이 이 재판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수십 차례 증인신문이 열릴 건데 그 과정에서는 아마 박 전 대통령도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표정이 변하거나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변할 수 있다고 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사실 다소 얼굴이 붓고 힘든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꼿꼿한 자세는 박 전 대통령이 잃지 않았는데요. 어제 법정을 들어섰을 때 못 들어봤던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끝에서 두 번째라는 목소리 참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목소리는 정말 오랜만에 들었는데 박상훈 소장님 참담하다 혹은 배신감 이런 표정들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고 옥중조서에서 드러난 거 보면 전혀 이제 앞으로의 부인을 뒤집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뭐 옥중전략은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짜고 나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참담 부분인데 사실은 국민들이 참담했죠. 저 모습을 보는 역대 우리가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나란히 서는 사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이제 첫 재판에 나온 모습을 어제 아침에 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참담한 것이죠. 또한 이제 재판에 임하는 피고로서의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을 지낸 대정치가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고 꼿꼿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저 모습을 보는 모습도 참담한 게 지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왔던 보수 우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모습을 본다면 법정에서 본인의 무죄를 뭐 이렇게 일관되게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정치인 또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재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했던 이른바 보수층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의 참담함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느끼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한번 유추해 본다면 어쨌든 저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속은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속은 참 많이 참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전 그리고 어제 좀 특이한 모습이 있었던 게 제가 취재를 나가보면 수갑을 꼭 네. 수건이나 옷으로 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눈에 띄게 그대로 노출을 했어요. 저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수갑을 차고 포송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좀 나이가 많거나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는 수갑만 차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그 수건이나 가림막을 해줍니다. 본인이 원하면. 예. 근데 아마 저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교도관이나 이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약간의 정치적인 어떤 계산이 있었는 게 아닌가. 아, 그 저기 보니까 자신을 박해받는 피해자를 그렇죠. 규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수갑을 찬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 그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뭐 수건이라든지 옷을 통해서 그 수갑 모습을 가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본인의 인권을 위해서 가리는 거잖아요. 본인의 인권이기도 하고요. 언론 보도도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가립니다. 가리고 가리도록 교도관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김기춘 전 실장은 그때 이 수갑 가리개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김기춘 뭐 전 실장이나 이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 다 이제 그 가리개를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들은 뭐 수갑 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수갑을 한번 차보면요.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이게 뭔가 자신이 속박된 느낌, 이제 뭔가 이제 자신이 어떤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이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들 앞에 드러내기가 굉장히 창피하고 또 어떤 부끄러운 측면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안 드러내고 싶은 그 이제 인간의 본연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갑을 하거나 이할 때도 보면 경찰서 가면 전부 다 옷으로 이렇게 덮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이게 일반적인 피의자들의 어떤 속성 자체가 이것만 좀 가려달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혹시 자기 자식들이 본다든지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가려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수갑을 다 노출시켜 놓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면 뭔가 내가 좀 싸워보겠다, 저항하겠다, 나의 어떤 지금 이 모습 자체는 부당하다. 이걸 좀 어떤 보이기 위한 저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고위직들 되는 분들은 거의 100%가 다 수갑을 가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생을 남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 또 저걸 아마 본인이 작정을 하고 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변에서 아마 뭐 충분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게 가릴 수 있습니다. 뭐 하십시오 했을 텐데 본인이 거절한 걸 보면 뭔가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메시지가 아마 나는 최순실에 속았다 뭐 이 메시지랑 좀 일맥 상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참 수갑 가리기도 하는 박 전 대통령 첫 번째 모습 봤다면 두 번째는 이 얘기입니다. 최순실은 비선이 아니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과거에 이 옥중조사에 나왔던 이 말을 정우성 전 비서관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주인이 지금 얘기한 그 말이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 뭐 주장을 들어보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비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비선이라 하면 원래 나서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비선은 뒤에 있을 때 비선이지 앞에 나서면 비선이 아닌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뭐 박 전 대통령이나 정우성 비서관도 최순실 씨의 경우는 없는 사람 아니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시중이나 소소한 일 시중 들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는 뭐냐? 이 국정농단의 핵심은 이권 개입, 인사 개입 등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나는 그 사람한테 전혀 권한을 준 바도 없고 내가 협의한 바도 없다.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선을 딱 긋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나하고 관계없이 최순실 씨가 저지른 개인적인 어떤 비리 행위다. 이렇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비선이 아니다는 거죠. 비선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비선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비선이지 힘이 없는 사람은 비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번도 눈길을 안 주지 않습니까? 나 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요 가장 핵심이 뇌물. 그건 그 사람 얘기니까 내가 그 하루 그 최순실을 볼 필요도 없다. 일부는 딱, 속은 거고. 예, 딱 선을 긋기 위해서 한 번도 눈길을 안 준 거라고 봐야죠.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옥중조수의 또 하나의 비선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선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 것과 함께 최순실은 연설문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와닿는 표현을 쓰는 솜씨가 있다. 이게 애초에 그 연설문 파문이 최초에 터졌을 때도 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박상훈 소장님, 저 그러니까 최순실 연설문 고치는 거에 대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믿음은 변함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뭐 수천 시간 이제 태블릿 PC 사건 이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나왔고 국민들이 알 만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의아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꽁이 이제 사냥꾼이 쫓아오면 어떤 불의 머리를 딱 넣고 난 뒤에 사냥꾼이 안 온 거로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네. 다가오는데 이런 정원이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오면 안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문고리 3인방과 옆에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참석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끼리란 일은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은 안방에 와 있었고 식사도 혼자 하셨고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그렇게 힘센 문고리 3인방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꽁이 그 굴의 머리를 받고 사냥꾼은 안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알아듣게 하는 솜씨가 있어서 연설문을 정호성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검수받게 했다는 정도다. 그것도 상식 밖의 얘기죠. 이것도 사실은. 예. 이것도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다음에 좀 다른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갔을 때 박관현 등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 많은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잘된 연설문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심지어 어마어마한 연설문에 공들인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연설문의 엄중함에 비해서 최순실한테 이걸 한번 대충 한번 보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간의 과정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안 보려고 했던 근데 그것이 공간적으로 먼 게 아니고 바로 옆방에서 거의 매주 일어나고 있었던 일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으며 이런 정도의 판단력을 갖고 있는 분이 4년 몇 개월 동안 우리의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사실 좀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연실색할 만한 얘기고 황당한 얘기고 참담한 얘기입니다. 네. 예, 뭐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서 이야기를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최순실 씨의 어제 재판의 태도를 좀 짚어볼 텐데 네. 뭐 화장실도 다녀오고 메모도 열심히 하고 변호사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굉장히 익숙해진 모습이에요. 중간에 재판이 한 3시간 정도 되면 중간에 휴정을 합니다. 이 사건 어제도 7분 정도 휴정을 했었고요. 휴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범과 분리수용 원칙이기 때문에 같이 화장실 갈 수는 없고요. 따로따로 화장실 간 걸로 좀 보이는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재판도 30여 차례 또 증인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100여 차례 이상 지금 재판정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법정에 들어오는 어떤 위치라든지 뭐 중간에 보면 목례하는 모습 보입니다. 목례하는 거는 법조인들만 법대에 인사하는 거거든요. 예. 본인도 뭐 인사도 딱 판사한테 인사하는 모습도 잡혀있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인사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인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언제 휴정한다든지 어디서 식사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치소보다 그러니까 재판정이 더 편한 거네요. 아마 구치소 잠은 거기서지만 일과 시간은 거의 재판정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메모하는 거라든지 아주 익숙한 모습이고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쓴 거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어색하다 보니까 아마 남들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화장실이 어디 위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험자의 노련함이었군요. 경험자다기보다 거의 계속 거기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 봐야 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나머지 옥중조서의 내용들 하나하나 더 살펴보죠. 저는 이 부분이 좀 특이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속내를 조금은 드러냈다고 여겨집니다. 이 대기업들 고초 겪기에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현정 의원 네.
그 최순실 씨가 38억 얘기를 하면서 삼성에는 미안하다라고 했던 이 얘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거의 뭐 초토화 됐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지금 총수들도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마당이죠. 지금 보면 뭐 고초를 겪지 않는 지금 기업이 없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출발점이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 입만 뻥긋하면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그냥 슬슬 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 보복 자체가 이제 두렵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뭐 굳이 내라고 하지 않아도 운만 띄워도 기업들은 알아서 하는 게들이 이제 기업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권력과의 관계에서는 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보면 나는 삼성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아, 박 전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회동 시간에 한 반 정도를 할애해서 왜 정유라에 대한 지원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걸 추궁을 했다는 것이나 예.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원래 약정을 220억을 했어요, 삼성이. 근데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은 38억이란 말이죠. 그 38억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삼성이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는데 왜 최순실을 지원하고 왜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불리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에게 단지 미안하다고 할 이야기가 아니죠. 결국은 권력이 기업의 경영 자체를 상대 옥죄했던 그리고 또 기업들을 이렇게 범죄화 만들었던 그런 데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고초를 겪게 해서 미안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안종범 전수석은 이 모든 게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별 면담 후에 피청구인 증인에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증인이 매만 수첩에는 현대차 30억 플러스 30억 60억 그리고 CJ 30억 플러스 3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2015년 8월 13일 피청구인께서 증인에게 SK 측의 최태형 회장의 특별 사면 사실을 미리 알려주라고 하여 공식 발표 전에 김창근에게 알려주신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예, 뭐 수많은 증거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나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일관돼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추측과 상상에 의한 기소기 때문에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18가지 범죄 사실을 모든 것을 지금 부인한 상태고요. 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이제껏 검찰이 기소하면서 됐던 증거들, 특히 증인 진술들을 그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술했던 사람을 다 불러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수백 명, 많게는 뭐 100명 이상의 어떤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문답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변호인도 물어보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때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지을 거며 또 최순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또 답변할 거며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이제 시작한 거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해서 막 길게는 10월 16일까지입니다. 구속 6개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주로 증인 신문 위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핵심적인 거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조서의 내용을 좀 더 덧붙여보면 저 화면에 나오겠지만 안종범 수석은 기를 쓰고 재단 만들기 충성이었는지 모르나 나는 제겐 유감입니다. 이렇게 안종범 전 수석이 약간의 이제 죄를 좀 그쪽으로 몰게 하는 약간 전략. 글쎄요, 조금 뭐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안종범 수석의 증언을 보면요. 당시 안종범 수석은 이렇게 기업들한테 돈을 걷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적거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꾸 왜 그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제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한류 뭐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사실 대통령이 불러서 왜 빨리 이걸 안 만드느냐라고 이제 몇 번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급하게 이제 그날 주말에 그냥 대기업 뭐 관계자 다 불러서 이제 약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진술 자체가 이제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이 몇 번 불러서 이거 왜 안 맞느냐고 질책을 해서 결국 그날 저 토요일 날 팔레스 호텔에서 기업 관계자를 전부 다 불러갖고 약정 쓰게 해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다들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박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별 설득력이 없는 상황 같아요.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 옥중조서 내용 하나 보시죠. 1, 2, 3 쭉 짚어봤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세월호 참사 때 처음으로 어떤 본인의 이 행보를 했었는지 언급을 한 겁니다. 세월호 참사 때 몸이 안 좋았다. 고 박사님, 네. 몸이 안 좋았다. 스스로 밝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의 그 논란 속에도 그동안 푹건이
입을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호 참사 당일에 몸이 안 좋았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알려진 것으로는 뭐 위장병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부신 기능이 저하증. 그게 있었다는 게 그 주치의도 청문회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만은 몸이 뭐 좀 불편했던 것은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과연 세월호 당일에 몸이 안 좋았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는데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는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그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이 서면 보고서를 전달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거 전화로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저에 있는지 아니면은 본관 집무실에 있는지를 몰라서 자전거를 태워 가지고 두 군데다 갔다 그 사건 보고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때 증언으로 봐서도 그러면 전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받고 어떤 구체적인 그 보고서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오후 일정은 정호성 비서관이 2시부터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한 오후 일정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오전 일정에 대해서는 뭐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동안 뭔가 이 성형수술을 받은 거 아니냐는 오해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도 오전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그걸 언제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때 내실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 옥중조서의 마지막 부분 세월호 참사 때 이 얘기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얘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월호 당일날 무엇을 했느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있었고 집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무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은 그 집무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저도 올라가 보면은 집무하는 장소가 있고 주무시는 내실이 있는데 그 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는 알지 못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증인께서는 세월호 당일날 집무를 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고 있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정말 뭐 몸이 안 좋았다는 그런 간명한 이유였다면 진작에 좀 낱낱이 공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에는 당시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지적 기록물로 보인이 돼서 이제 앞으로 공개가 되길 때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뭐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정권 중반부 세월호 이후에 계속 논란이 됐고 국정에 이제 이른바 부담이 되는 이슈였는데 이걸 명쾌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뭐 제 지인들하고 이렇게 밥자리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반 어쨌든 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양산 자택으로 휴가를 가는 이유도 그동안 선거 치르고 뭐 이 그 정권 집권 초기에 일이 바빠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연차를 내고 휴가를 간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죠, 사실은. 예. 정상적인 것인데 세월호 당일 뭐 우리도 TV 통해서 봤지만 배가 기웃덩그릴 때부터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지점에 대통령의 행적이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어디 계신지를 몰랐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죠. 이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지극히 그냥 정상적인 일만 하더라도 국민이 감동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감동받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소통 능력, 청와대가 작동하는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참사 때 제대로 밝히지 않은 그렇죠. 그 엄청난 문제를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의 부재였다.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 청와대가 전혀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호사가들의 개인적 관심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좀 명쾌하게 규명돼야 될 부분이다. 그건 단순히 박근혜, 김기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위기에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하나의 전범으로도 한번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옥중조서 그 가운데 새로운 내용을 짚어봤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박준 변호사. 네.
고영태 씨가 네.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전략도 숨어 있는 겁니다. 예, 고영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알선수재, 세관장 관련해서 돈 받고 막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됐는데 공판 준비 절차에 지금 와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쎄요, 이거는 고영태 씨 입장에서도 이건 좀 정치적인 어떤 박해를 받는 거다. 아마 이런 어떤 뉘앙스를 보이면서 법관에 의한 법리를 따지기보다는 일반인에 의한 좀 법리를 좀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제 지금 안 된다는 취지고 아마 조만간에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할지 말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